지금 회사에서 보면 여기 영업 중에 신용카드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상대한테 권하고 합니다. 근데 3개월 쓰고 그거를 취소를 시켰다가 다시 3개월 쓰고 또 반복해서 그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그걸 쓸 때 그 친구는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또 그걸 들어주곤 합니다.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딱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잘못하고 있다잖아요. 답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잘못하고 있으면 바꿔야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신나는 일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만지고 있는데 키를 잘못 만져갖고 내가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다면 사실 신용카드를 누구한테 계속 하라고 권해갖고 뭔가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돈벌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적 한 개 올리려고.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 도와주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친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나는 이런 방법을 자꾸 개발해 나가요. 내가 하나 당해줌으로써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머리는 절대 안 살아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조금 어렵더라도 왜 어려운가를 찾아 들어가면서 뭔가 바른 길을 가려고 들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갖고 이거 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느냐. 내가 조금 어려울 때 100일이라도 내가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뭔가 왜 그런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우리가 습관이 잘못 들었을 때 습관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딱 100일입니다. 99일도 안 돼. 이것이 100일이라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석 달열을. 이렇게 요 석 달열을 동안 내가 이걸 바르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딱 하고 있다. 딱 100일이 지나는 순간에 바른 길이 찾아지고 가집니다. 습관이 잘못된 것도 바른 길을 찾아갖고 노력을 했고 바른 길을 찾았다고 가고 있어도 아직까지 멈출 수 있는 환경이다. 근데 100일이 딱 넘었다. 그러면 바르게 딱 가집니다. 왜? 자연이 읽었고 내 육신이 읽었고 내 머리에 돌아가는 이 전달 이 법칙이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노력을 하던 게 그냥 노력하던 그 상태로 탁탁 돌아가가지고 이게 지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이루어진다 이제. 모든 일은 똑같습니다. 내 육신에 뭔가 버릇이 잘못돼 걸음걸이를 잘못 걷고 있다면 바르게 잡는 법칙을 알아갖고 100일 동안 꾸준히 노력해라. 100일이 딱 지나면서 이것은 이제 이 헤드에서 명령이 딱 내려가고 자연에서 기운이 들어오고 넌 저절로 됩니다. 근데 두 달 정도 뭐 한 20일 정도 하다가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팽개치면 너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 때 기도를 해도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100일간 나는 아주 이 잘못을 뉘우치고 노력을 다 하니까 그때 너를 자연히 품어주고 일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 거는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행기 없으니까 사회가 어렵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도 어렵고 돌아가는 환경도 안 되고 왜? 우리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는 방법 몰라서 안 했지만 몰랐든 뭐 이렇게 안 했든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사회가 어떻게 좋아지고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고 방법을 알았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몰라서. 이게 앞으로 고는 부분 또 그거 하나만 잘못으로 볼 게 아니고 총체적인 이 사회 잘못이 그런데도 나타나는 것이고 신용카드만 그렇게 하더냐 보험을 들어달라고 환장을 안 하더냐
또 이렇게 뭐 다단계라든지 안 그러면 뭐라 요새는 다단계 소문이 나쁘긴 하는 게 뭐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한단다. 그놈이나 그놈이나 이놈들아. 맥 비틀어 가면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면 편법으로 이 세상을 지금 견디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죠. 편법이 아니고 대도를 걸어라. 길을 몰라서 그렇지 대도만큼 빠른 길이 없고 대도만큼 정확하게 빛나는 일이 없다. 네 인생 다 변하게 돼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경이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길을 못 이끌고 있는 것이죠. 대도를 걸어야 된다. 이 나라의 대도를 긋기 시작을 하면 3년이면 이 나라는 180도로 바뀝니다. 전부 다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을 열 수 있다 이 말이죠. 대도를 걸어야 돼. 잔재주로 자꾸 메꾸지 말고 잔재주로 당장 안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행성을 해갖고 지금 우리가 연맹하는 거는 이렇게 돼갖고 있다라고 할 때 대도로 가는 것도 30%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내가 1년을 가면서 30%는 노력하면서 가자는 거죠. 이렇게 가면 다음 연도에 2년차가 되면 70% 노력이 됩니다. 될 수 있게 되고 내 환경이 그렇게 변하게 돼가 있고 그럼 3년차가 되면 나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진다. 그만한 힘이 생긴다. 돼. 길을 못 찾아서 안 되는 것이지 된다 이거죠. 올해부터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 이제는 세상을 둘러보면서 간접적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포맷도 나왔고 국민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성 교육도 나왔고 모든 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내가 시작을 합니다. 3년 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가? 총체적인 것이지 그 지금 질문한 분들의 친구가 카드를 하는 요거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총체적인 걸 잡아야 그것도 잡힌다. 다 잡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탈바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은 용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대한민국은 내일 안 씁니다. 큰일 나죠. 이제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일으키고 그 중심에 이 강릉은 어떤 큰 행사가 하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릉은 굉장한 기회가 온 거예요. 뭉칠 수 있는 이런 뭔가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미련한 이 그 시민들이 돼갖고 너희들 잘 살 길은 없음. 이때 강릉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줘야 돼. 그 동계올림픽이 얼마나 남았어요? 2년 몇 개월? 2년. 딱 2년 남았어요? 네. 2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이쪽에 이게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게 국제행사가 일어나는 이 지금 국제행사가 IOC에다가 누가 하나 그 건의를 해가지고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평창 강릉 올림픽으로 조금 손질해 줄 수 없느냐. 평창만 갖고는 힘이 약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평창 끼 아니에요. 대한민국 올림픽이지 이게. 이걸 너무 평창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힘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하다못해 평창 강릉 올림픽으로 이름만 이렇게 살짝 틀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요걸 누가 뭔가 좀 글로 이렇게 좀 대시를 하러 좀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시민들도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면 이것이 그 지역의 시민들과 앞으로 그 올림픽이 열릴 때 그쪽에서는 운동을 하는 일부를 거기서 하지만 중심이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기 강릉에도 그걸 하고 있고 여기서 많이 하죠. 네. 경기를 네. 여기서도 많이 하고 생활권이 강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창 소리만 자꾸 하느냐. 이거 이제 이쪽이 대한민국에서 하게 돼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됐으니까 평창으로 했다 치자. 이제는
힘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올림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릉도 좀 이어달라. 이래갖고 이름을 딱 이으면 평창 강릉 올림픽이라고 딱 하나 이렇게 동계 올림픽을 딱 이렇게 요것만 털어주면 강릉이 작업하기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때 이 강릉이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은 뭔가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올림픽이 딱 열릴 때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올림픽 우리 이 강릉 사람들의 아주 그 깊은 마음을 보여주고 우리 이념을 알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에다가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시민들은 이러이러하게 지금 뭉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강릉에 그래 해놔놓고 강릉에 놀러 뭐 강릉말로 뭐라 그래요? 놀러 오라고. 그러게 이 강릉으로 오이소에 하듯이 아니, 사람들이 웃고 사람들이 좋은 데에 사람들을 오라 해야 되지. 바다 있으니까 오이소, 또 뭐 솔나무가 많으니까 오이소. 솔나무 많은데 쎄서요 소미산가 봐요. 바다 좋은 데는 이 산면이 다 좋아요. 강릉에 하나의 큰 에너지가 있는 태평양을 쓰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리고 해 뜨는 동쪽에, 이 해 뜨는 동쪽의 나라, 해 뜨는 이 동쪽에서 여기서 뭔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것이 태양처럼 빛나야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작을 때 우리가 잘 해갖고 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기운이 펼치게끔 퍼지게끔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했을 때 강릉에 그걸 배우러 올 때 이제 여기 사람이 몰리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강릉에는 유수 깊은 것도 많고 찾으려 그러면 인자부터 꺼내면 발복할 수 있는 게 많아. 과거에는 그런 걸 찾을 만한 그만큼 우리가 살기 행편이 좋았던 게 아니고 지금은 지식도 갖춰놨고 행편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꺼내갖고 이렇게 관광 사업에 그 포지션을 하는데 그 옆에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된다 이거지. 꽃이 지금 안 살아나는 거야. 이건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꽃이고 그 다음에 옆에 환경이 멋지게 하면 이게 총체적인 걸 잡아보자. 예? 아니야. 예.